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록펠러는 진실로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에서도 큰 부자로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삶에 감동이 되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간증.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2세 때 그는 중한병으로 마른 나무처럼 말라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5세 때는 1년밖에는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평생을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자가 록펠러의 두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어떤 글귀였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고는 록펠러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돈을 모으려고만 하고 한 번도 남을 돕지 않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와 병원 관계자와의 대화였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하니 퇴원하라고, 병원 측에서 통보에 퇴원하면 딸이 죽는다고 그 딸의 엄마가 애원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본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엄마에게 병원비를 내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의 딸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록펠러는 놀랍도록 큰 평안과 보람을 마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앞으로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 록펠러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또한 24개의 대학과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우는 등 자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이렇게 엄청난 헌금과 기부를 했지만 놀랍게도 록펠러의 재산이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98세까지 연장시켜 주셨어요. 드디어 록펠러의 나이 98세가 되었을 때 록펠러는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55세 때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천국에 있는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록펠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소천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가 자기의 중심으로 모으기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항상 마음에 쫓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는데 그러한 삶은 43년 동안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록펠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보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만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천국에서 큰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